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지금 이저그 동체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. 바디 조립을 하고 있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. 이게 하여튼 딱잘 맞지가 않고. 뭐 접합선에 좀 퍼티힐도 좀꽤 하고, 그리고 뭐 패널 라인 이런 것도 잘 좋지가 않고, 그냥 그렇습니다. 그냥 역시 뭐싼 값을 하네요. 예. 그래서 하여튼 뭐이 저번에 그 컵핏은 이렇게 안에 그냥 간단히 도색을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고요. 뭐 도색이라는 걸 해봐야 뭐 이제 그냥 검정색 바탕 칠하고 드라이 브러싱 좀 하고 그냥 그 정도만 했습니다. 예. 뭐더 설명서 자체가 너무 어설퍼서 제가 저번에 그이 부품을 뭐 어디다 붙이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는데,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만들다 보니까, 이거는 이제, 캐노피가 열린 상태로 조립할 때고, 이건 닫혀 있는 걸로 조립하는 거더라고요. 뭐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, 그러면?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, 참.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좀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주둥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. 동체, 퓨슬라지. 이것도 심한 건 아니지만 이게 딱잘 맞지가 않아서 이것도 사포질 많이 하고 이 퍼티질 좀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. 하여튼 근데 또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이게 일대 32 스케일이라 그런지 이게 덩치도 크고 뭐 그냥 가격 대비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냥 괜찮아요. 뭐더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뭐 3만 원짜리 치고는 3만 원이 적당한 가격 같아요. 3만 원. 이거 왜또 벌어진 거야, 뭐야. 하여튼, 근데 이 F5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, 만들면서 다시 보니까, 이 아주 곡선도, 바디 곡선이 좋고, 다 보면, 흡사, 어떤 여인의, 몸매를, 잘 빠진 여인의 몸매를 보는 듯한, 그런, 그런 잘 빠진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곡선이, 쫙 라인이 있죠? 라인이. 하여튼, 그래서 지금 뭐, 여기까지 조립이 된 상태고요. 이걸 좀 끼워보면은. 이제 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뭐 스케일이 커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듭니다. 예. 등치가 크니까 이렇게. 캐노피도 보면은 이 사출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요. 그냥 뭐 그렇습니다. 네. 이 표면이 깔끔하지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어설퍼. 뭔가
캐럿피도 그냥 그래요. 하여튼, 예. 그냥 싼 맛에 만들고 있습니다. 싼 맛에 구입을 했고 만들고 있어요. 여기 뭐 애칭 부품이 있어가지고 뭐 붙이긴 했는데 뭐 옆에도 여기 다 사포질 한 거예요. 사포질 잘안 맞으니까 이거 사포질 하면서 뭐 이거 디테일 다 갈가내고 뭐 응? 어쩔 수 없죠 뭐. 네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동체까지 지금 조립이 진행 중입니다. 네. 또 진행되는 대로 다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바이.